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공항동에 구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들을 하나로 모은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내 일반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지난 20일 강서 평생학습관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 시설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강서구가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269억여 원을 들여 공항동에 구민들의 생활 기반 시설들을 하나로 모은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가 신청한 복합시설은 문화, 체육, 전기, 복합에너지 충전센터로 지상 5층, 지하 3층의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센터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전기차 전용 주차장, 그리고 대규모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할 새로운 여건 문화 공간인 만큼 주민과의 공감대를 쌓아가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중기 재정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3월 착공과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방역지침 위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내 일반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나 종사자는 쿠브 앱이나 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배부한 안내판을 각 테이블에 설치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자리라는 사실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변 이용자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음식점 업주와 종사자가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돕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 배부 시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서 평생학습관에서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워킹그룹 메타버스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내년도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치위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환경에 발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에 워크숍을 마련했으며 위원들은 각자의 아바타로 접속해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교육, 레크레이션, 공연 등 위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민관의 원활한 협치를 돕기 위해 소통과 갈등 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도 열렸습니다. 또한 참여 위원들의 흥미와 친밀감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아바타로 참여하는 퀴즈 등 가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더 알찬 워크숍이 됐습니다. 우수한 강사진과 양질의 커리큘럼으로 다시 돌아온 2021년 하반기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의 수강생을 10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300명 모집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총 4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에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을 비롯해 정영선, 이미도,
이동진 등 훌륭한 강사진이 나와 시대를 보여주는 결정적 한 장면, 영화 속 음식 이야기, 영화에서 훔치고 싶은 것들, 좋은 영화를 향한 지도 등을 주제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열띤 강의가 펼쳐집니다. 수강료는 10,000원으로 신청은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강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